안녕하세요, 판타지. 저예요, 저. 재윤입니다, 여러분. 제목 그대로 날씨가 추워서 왔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춥기도 하고 오랜만에 시간이 났기 때문에 공연이 아닌 SF9 재윤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아, 간지러워. 밥 먹었어요, 여러분? 프라이빗 보다가 들어왔어. 아, 감사합니다. 저는 낮에 저거 뭐지? 병원을 갔다가 그다음에 회사를 와서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잠깐 그 직원분들과의 소통을 나눈 다음에 그다음에 프라이빗 메시지를 하다가 그러고 V앱을 켰습니다. 오늘 판타지가 5살입니다, 여러분. 오늘 5살이 된 날인데 잠깐만요. 오늘 판타지가 5살이 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기들이 5살이 됐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판타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송이 좀 짧네. 조금 긴 걸로.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fantas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fantas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나 축하를 계속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판타지.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판타지.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판타지. Happy birthday to you. St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판타지. Happy birthday to you.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판타지. Happy birthday to you. 아, 축하 다 했다. 아, 판타지가 다섯 살이니까 이 정도 축하는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 땀나. 땀났어. 목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판타지 다섯 살이니까. 우리 애기 다섯 살이니까. 어, 너무 길어서 싫었어요, 판타지? 헐. 축하가 너무 길어서 싫었어요? 진짜? 아니죠? 그쵸? 용돈이요? 아,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진짜 축하하고 싶단 말이에요. 당장이라도 지금, 예? 그, 타임스퀘어 가서, 타임스퀘어 뒤에, 전광판에 판타지 생일 그거 붙여놓고 싶은데 내 마음이 그래요. 내 마음이 판타지 다섯 살이라고 타임스퀘어에 그 전광판에 다섯 살 판타지 다섯 five birthday congratulations 쓰고 타임스퀘어 전 그 광장에 있는 그 곳에 꽃이랑 꽃은 다 뿌려놓고 다 초대하고 싶은데 마음 같아서 마음 느껴지다니 다행이다. 타임스퀘어 예스 타임스퀘어. 무튼 여러분 밥 먹었어요? 저녁? 저녁은 먹었나? 마스크요? 아 마스크 너무 벗고 싶은데 오늘 너무 좀 초췌하기도 하고 판타지 그래도 생일인데 너무 좀 쇠머리잖아. 민낯이라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냥 그래. 장어? 장어 맛있겠다. 나 장어 먹을까?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dear fantasy. Happy birthday to you. 나 장어 먹고 싶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fantasy.
Happy birthday to you. 나 장어 먹어야지. 저도 저녁 장어 먹을게요, 여러분. 감사해요. 저녁 추천해 주셔서. 장어 시켰어. 아니 그 오랜만에 잠깐만요 여러분, 히터를 너무 좀 시게 틀어가지고 조금만 줄이고 올게요. 아, 좀 더 세졌는 것 같은데? 쪄야겠다. 잠깐만요, 여러분. 페브리즈 좀 뿌려야겠다. 마스크 벗었어요. 아, 방구 안 꼈어. 왜 자꾸 방구 얘기만 해? 방구 같은 거 안 끼는데. 페브리즈 향 몰리면은 머리 어지러울까봐 펄럭펄럭이는 건데. 왜 그래? 진짜? 근데 여러분, 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제가 그 뭐지? 저거를 운동을 하면서 그 몸 체크를 해봤거든요? 근데 다시 좀 복구를 시키는 시간이 좀 빨리 될 것 같아. 막 그렇게 크게 준 것 같진 않아서 그냥 살짝? 그냥 살짝? 살짝 그냥 아니요, 다리 안 아파요, 여러분. 다리 안 아픈데요, 판타지? 다리 안 아파요, 저. 다리 하나도 안 아파요. 노래 하나 틀까? 그래서 오늘 제 몸 상태를 한번 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생각보다 막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거 다 없어졌으면 어떡하지 고민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막 크게 막 바뀌진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나 틀 건데 노래 뭐 들을까? 잠깐만. 노래를 제인이 미워래. 나 미워? 저 미워요? 안타지? 잠깐만요. 뭘 들을까? 뭘 들으면 좋을까? 클랩 할 만한 게 없네. 자, 그리고 자, 클래퍼가 만약에 얘를 우리가 클래퍼라고 쳐요. 얘를 우리가 클래퍼라고 쳤을 때 이제 만약에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판타지가 응원법을 그나마 좀 잘 할 수 있는 게 국가인 것 같은데, 만약에 국가이라는 곡을 우리가 만약에 무대에서 한다 그랬을 때 이제 판타지 손에 클래퍼가 들려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클래퍼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진 않고 이렇게 부채처럼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국가에, 만약에 국가이다 그러면 알겠어 알겠어. 아 이거 판타지 잘 하는 거 아는데 알겠어. 판타지 잘 하는 거 알지만 만약에 국가일을 한다 치면 얘를 들고 있다가 이제 국가일 시작하는 거예요.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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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이제 시작하죠? 자, 잠깐 국가일을 내가 틀면서 말을 해줄게요. 이거는 우리가 함성이 없으니까 이런 거는 확실하게 좀 약속을 하고 하면 좋으니까. 자, 나왔어요. 그래, 이제 무대 앞에 SF9이 이제 춤추고 있어. 아, 가볍게 서비만 이야기 쉽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치면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너무 Cause I'm good 하면은 good 이게 찍고 싶은데 그거를 좀 이 표정을 아 표정 말고 함성이 금지가 돼 있으니까 우리 판타지가 그 함성을 외치고 싶은 거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클래퍼로 대신 해주는 거예요 판타지가. 함성이 금지가 아니었을 때는 사실 함성이 금지가 안 됐을 때는 봐봐요 너무 자유롭죠. 끝 뺀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함성이 금지가 돼 있으니까 공연장을 뭐라고 해야 되지? 공연장을 그 메꿀 함성 소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제 그 함성 소리를 메꿀 게 클래퍼인데 이 클래퍼를 이 함성으로 대신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봐봐요. 잘해 주셔야 돼요, 우리 판타지가. 입은 입 열도 안 돼. 마스크를 끼고 있겠죠? 이렇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왜냐면 아 잠깐만 제가 빠른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봐봐요. 표정 얘기는 제가 만약에 판타지라고 생각했을 때 SF9의 모습을 봤다고 상상을 했을 때 나오는 표정이고, 표정은 자유예요, 자유. 우리 판타지가 짓고 싶은 표정을 지으면 돼요. 눈앞에 SF9이 국가일을 추고 있는 그 현장의 그 표정을 그거 자유롭게. 하지만 이 클래퍼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마스크 안으로 이렇게 웃고 있어도
아니면 이렇게 시무룩하게 있어도 아니면 슬퍼도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 그래서 이 마스크를 끼고 소리만 안 나면 돼요. 함성만 안 내면 돼요, 여러분. 안에서 이제 마스크 안에서는 뭐 어떤 표정을 짓든 자유. 그럼 만약에 자 이해가 빠르게 되려면 보여드린 게 낫겠죠. 이렇게 판타지 올림픽 홀에서 마스크를 끼고 착석을 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보겠죠. 이제 국가가 나왔어요. 이제 막 후렴 가고 있어. 이제 고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함성 안 되고 묘사가 안 되는데 뭔지 알겠죠, 여러분? 클래퍼. 손 아파. 그러니까 요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 얘가 클래퍼라고 쳐요, 얘가. 얘가 클래퍼라고 치면, 자, 얘가 클래퍼. 자, 이렇게 생겼어요. 클램퍼가 아니라 클래퍼 사용. 판타지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시겠죠? 클래퍼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함성 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함성이 금지되어 있으니 함성 대신에 하는 게 클래퍼라는 거 아시겠죠? 아, 좀 차네. 신발지 근데 중간에서 경호원분들이 뺏으시지 않을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부부젤라는 부부젤라 될라나? 아, 한번 물어볼게요. 캐스터네츠? 근데 그 클래퍼 소리가 좀 클 거예요, 여러분.
클래퍼가 함성 대신 부부젤라. 근데 부부젤라가 괜찮을라나? 부부젤라 소리를 비트 소리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관객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고, 부부젤라는 부부젤라 말고 리코더도 안 될 것 같고. 실로폰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탬버린 옆에 판타지가 뭐라고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장구 안 돼, 소금 안 돼. 평소 안 돼. 징도 안 되고 소고도 안 돼. 한세 피리 한세 피리는 돼. 판타지 음악 되네. 오케이. 그럼 그날 판타지 음악대가 오는 걸로. 내가 지휘자 할게요. 판타지.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웨딩드레스가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웨딩드레스가 드레스코드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자유긴 한데 마스크 입고 간대. 드레스 입고 간다,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네.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입고 싶은 거 자유로 입고 오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알겠죠? 나는 턱시도 진짜 입고 갈 수 있는데. 나는 뭐 턱시도야 뭐 턱시도야 판타지 보러 가는데 턱시도야. 한복이 없어 집에.
엄마 모셔간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인감도장을 왜 챙겨요? 헐, 사위. 그날 엄마랑 할머니 오시는 거죠, 그럼? 알겠습니다. 엄마랑 할머니 온다고 말해 놓을게요. 근데 목이 너무 간지러워. 목 티불 때마다. 우리 손주 잔치하는데 빠질 수 없대. 할머니는 기분이 좋구나. 아, 아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아이고. 아이고. 세계관이 조금 삐끗삐끗하네. 클랩. 아 맞다, 노래를 꺼버렸네. 판타지는 요즘 뭐 하고 있어요? 판타지 요즘 판타지 취미가 뭐예요? 클라이밍, 헬스, 내 생각? 취미가 나라니. 취미가 나라니 너무 감동이다. 나도 취미가 판타지인데. 내 취미 판타지. 판타지. 내 취미 판타지.
그 노래 뭐더라? 아, 그 노래. 잠깐만, 나 음악 하나만 지금. 아. 아, 그 음악. 그 노래, 아, 그 노래 제목이 기억이 안 나. 잠깐만. 아, 아, 그 뭐지? 아, 이거는 판타지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이거 판타지한테 물어보면은 재미가 없는데. 다음에 찾아야겠다. 너무 오래 걸린다. 진짜 유명한 노래인데. 팝송이요, 팝송. 밥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 밥이 아까 주문했는데. 어, 왔다! 밥 왔어. 밥이 왔는데? 밥이 왔어. 밥이 왔는데, 지금 가져가야 되나?
장업 지금 갖고 올까요?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 기다려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깨끗해졌지. 장어 갖고 올게요 여러분. 왔어 왔어. 다 왔어요 여러분. 아니 아니 사랑한다고 그 올려주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감동받잖아요. 아 참 파탄이 또 감동을 주고. 고마워요. 노래를 밥 먹을 때 노래를 틀어야겠어. 아니 밥 아니 이거 사랑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밥 왔어 밥. 맛있게 왜 이래 이유가 괜찮아요. 근데 판 이게 내 생일이 아니라 판타지 생일인데 뭐가 되나? 제 생일이 아니라 판타지 생일인데 괜찮아요?
알겠어요. 일단은 먹어볼게요, 여러분. 판타지가 그래도 먹으라고 했으니까. 다음에 또 같이 먹으면 되지, 우리. 내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게 느낄 수 있도록. 뭔지 알죠? 올렸어요. 그리고 생강 그냥 좀 찍고 첫입이니까 간편하게 싸서
맛있다. 마늘 맛있는데? 마늘 맛있어. 저 오른손잡인데요? 저도 오른손. 맞죠. 완전 하늘 날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양이 조금 밥 양이 조금 적긴 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맛있어. 장어를 이겨버리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금방이네. 행복하게 잘 살았구나. 근데 오늘 국물 별로 안 땡겨가지고
넌 졌어. 알겠지? 날 이길 수 없어. 왠 줄 알아? 내가 다 먹어버릴 거지. 좋아. 아! 오늘도 이겼습니다, 여러분. 요새 앙버터 안 먹은 지 좀 됐어요, 여러분. 앙버터 안 먹은 지 좀 돼가지고. 아, 벌써 한 시간 됐네. 이런, 이런. 시간 진짜 빠르다. 근데, 판타지 생일인데 저 혼자만 장 안 먹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니 품절은 한 번씩 진짜 너무 먹고 싶을 때 보면은 품절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먹고 싶을 때 이제 찾아보면은 품절이 항상 돼 있어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이제 판타지랑 밥도 먹었으니까 이제 또 연습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먹는 거 지켜봐줘서 감사합니다, 판타지. 혼자 먹어서 미안해요. 스포 안 돼요. 보니까 멤버들이 스포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남은 오늘 하루 무탈이 평안한 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판타지 안녕. 갈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클래퍼 기억해요. 알겠죠 여러분? 바이바이. 갈게요. 안녕. 빠잉. 진짜 갈게요.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빠이. 아우, 돌리기 싫어. 진짜 갈게요. 안녕.